빰빰빰! 1박 2일! 뭔 소리야? 2박 3일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오전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딱 휴가지 갖고, 얼마나, 컴퓨터를 보고 싶었는지. 막상 보니까 좀 그렇던데, 또 안 보니까 또 그래. 원기 회복해서 왔습니다. 갑시다. 오늘 또 행성 운영 착착착 하러. 아따, 오늘 또 열심히 또 시험. 싸워야지. 아주 그냥 미니건을 만들어버리가서. 가자! 아이, 엄청나게. 잘하고 왔습니다. 아울적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새는 거 맞죠? 아, 감사합니다. 휴가를 다녀왔단 말인가? 갔다 온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아침 방송인데 육포님 왜 안 왔어?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또 신명나게 저번에 동명장치 가다가 이제 골로 갈 뻔했지만 거기에서 이어서 계속 열심히 안타깝고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화면 사용, 큰 악명에도 큰 사용. 오늘 뭐래 이거? 열정에 따라 수동 중요, 다음에 새 저장금 모든 자원 비활성화, 바로 일시정시, 오른쪽 클릭을 건물 재료 선택, 자원 아이템 데스, 다음에 게임 설정 소리 열나 크게 됐네요. 됐지? 됐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움직여! 신속하게 더욱더 빠르게. 자, 감자를 고치고, 아침 방송이라 아침에 못 일어났습니까? 이거 갖다 얘기도 하라고요? 했습니다. 했어요. 어제 아래 뭐냐, 금요일 방송. 그때 아침부터 6시까지 방송을 했어요. 6시까지. 일요일날. 아침 10시인가부터 6시까지 방송하면서, 휴가 잘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사람을 넣어보십니까? 예전에 했어요. 대적낙, 대적상승. 하라 없나? 그래갖고 신나게 휴가를 즐기고 왔죠. 멀쩡히 살아서 왔습니다. 베이스에서 좀 멀지만 뭐 그래도 뭐 어때, 상관이 있나? 그리고 왓? 뭐야? 소위탄 말사기? 안 사요. 게임 설정에서 게임 설정 게임 볼륨을 이 정도는 낮추고 해야겠다. 됐! 적당하네요. 파이빔 어서오세요. 그때는 자는 시간? 그렇군요. 야, 열심히 열심히 해서 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이봐봐. 이제 모든 걸 다 해먹어도 돼. 저장고는 진짜 경이롭게 커졌으며, 전기는 남아돕니다. 전기는 남아돌고 아주 훌륭하지요. 베이스가 엄청 커졌어요. 먹고 사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좋았어.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해봤는데 이 전초등을 없애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전초등도 없애고 전기발전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전기발전 어디 할 데 없나? 좀 멀리 떨어져 있네. 여기 있네요. 좀 먼데. 자, 이거를 해체? 그렇지, 해체하고 강철 들고 오고, 그 다음에는 보안 세큐리티. 야, 뭐가 많다.
로켓 발사기, 강철 복사포 탐조 등 즉석 방어막, 강철 포탑, 강철 화염 박격포. 조작할 사람이 필요하다네. 포탑을 여기 하나 해놓고 아이비엠 어서오세요. 얼더 모닝 모닝 엉모닝 어서오십시오. 베이스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휴가를 너무 잘 갔던 것 같아. 적절하게 갔다 왔지요. 선박 우주지시대 보자. 강철 받침대, 보안소도 필요하나? 통나무, 통나무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 나무를 한번 또 쑥 한번 잘라야겠어. 자, 나무를 한번 또 쑥 잘라서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합니다. 휴가를 갔다 와갖고 추천이 땡긴단 게 멀먹. 보자, 여기까지 한번 갈아엎고 싹 다 가서 갈아엎어. 요렇게 요렇게. 지금은 감자가 넘치니 감자를 사고 팔아도 될 것 같네요. 해적 상선. 감자 안 살라나? 어, 감자 안 살래? 감자 엄청 많은데? 감자는 관심이 없구나. 어, 감자는 그냥 넘칩니다. 아이비엠 어서 오세요. 아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오늘 또 열심히 베이스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목소리 작은 거예요. 목소리 뭐 나쁘지 않죠? 아, 나 작아도 어쩔 수가 없어. 현재 지금 거주미 나옵니다. 맞나? 10명이네. 어, 거주민 10명. 라이프님 어서오세요. 라이프님 하이. 라이프님 하이. 어, 매니저 도착. 계속 먹고 살아보자고. 야, 우리 이 숫자로는 부족할 판인데. 어, 먹을 게 엄청 많아. 나무도 잘라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IBM 하루님 어서오세요. 마음에 안 들어 숙청 강입니까? 뭐 오늘 숙청한 사람이 있을 게 있겠어요? 없겠지. 도구를 보관할 곳을 좀 만들어야겠어. 어, 일명 무기고. 그럼 하루님부터 왜 하루님을 못살게 굽니까? 방문객들 누구냐? 아하, 이분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들인데. 야, 굳이 또 이쪽으로 방문을 할 필요가 있나? 어, 지열발전기 더 지어야 되고 축전기 더 지어야 되고. 어, 지열발전기 두 개면은 다 해먹는다 그러더라고. 비에디오스 주식한 것이 아쉽다. 아쉽구만. 비에빈 사람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아무 일 없이 휴가를 아주 그냥 잘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어, 감기가 좀 나아서 왔어요. 어, 그나마 걱정스러운 감기가 좀 나아서 왔습니다. 어, 그나마 다행이지요. 감기라도 알가지. 에이트넷 스티커 한 개로 100샷 78번째 서포터 감사합니다. 아우 땡큐. 아이고 땡큐. 600개 와우. 동나무 셋. 암살 따라 실패한 것 같. 어서옵니다. 나는 세계로도 모자라는구만. 한여에 운동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런 나쁜 사람. 지면 뱀니가 잘 잊지도 못한다고. 그렇구만. 한여에 운동하러 갑니까? 파이팅! 저는 오늘부터 신나게 방송을 달릴거니 딱 마매님 다시 오시면 딱 꺼야겠어. 아 좋아요 좋아요. 딱 오심 딱 꺼야지. 오시면 끌거란께. 정확하게 딱 오는 타이밍에 딱 끄는거지요. 아니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쯤. 자, 운반 해체 최강 신나게 콜로니를 확장해볼까? 비에님 제 방송 보신 적 있잖소? 하지 마세요! 아, 있는데 쯤. 자, 소위탄 발사기, 감자 어, 감자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옮기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는 나무도 이제 또 캐야 됩니다. 7시 30분에 출발해야 됩니까? 화이팅! 화리팅! 이 뭐냐, 안쪽 라인에는 뭐 다른 걸 한번 맞아볼까? 뭔가 다른 거. 감자만 키우니까 너무 식상한가? 원프리 세쇼미르 뭐래? 모카?
나무? 나무로 화물락하기도 뭐가 떨어졌나 본데. 아하, 이 구하나 가죽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안에는 그래, 나무를 기르자. 나무가 좋을 것 같아. 가장 기르기 쉬운 나무가 뭘까? 소나무 갑니다. 소나무 가도록 하시오. 벙어리 각 폐지 입고 당해. 폐지 예전 벙어리 각 나왔구만. 아, 저렇게도 전력이 모자라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전력은 뭐 박싱이 안 좋겠네. 무역소 놓으면은 무역소는거 이제 또 거래를 또 거래를 무역선이오면 또 무역선과 거래를 해야되는 오늘 또 바쁜 일상이군. 실내 18도, 냉장고 7도. 이야, 에어컨 냉방이 두개 달리니까 훌륭하구만. 화물락하기. 야, 감자는 넘쳐. 감자가 넘치는데 꼭 감자로 꼭 보급이 왔네. 감자는 아주 그냥 넘쳐 흐르다 못해 터질라 그럽니다. 6400개가 있어요. 여기가 북한이요. 감자만 요리가 할 수 있나요? 네, 감자로만 요리가 가능합니다. 감자 10개로 이 요리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게 터집니다. 국가 기밀 유출을 미리 수치하는 분위기지. 훌륭하지 않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자튀김 맛있어요. 화강암이네. 이거를 또 강철벽으로 바꿔야 되고, 여기도 또 강철벽을 바꿔야 되고, 광산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또 화물락하. 뭐냐 이거. 고기 원숭이 고기 베이스 바로 앞이네요. 들고 오는 걸로. 요즘은 적의 공습이 잘 없네요. 쳐들어오면은 좀 얼굴 좀 볼라 그랬는데 안 오시는구만. 만발의 준비를 해놨는데 나라. 아주 만발의 준비를 해놨소이다. 싸움꾼 이거 잡아 팔까? 우리는 싸움꾼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무기, 권총, 뭐 총을 잘 쏘는 사람이 필요하지. 싸움꾼은 뭐 필요가 없어. 아니, 에러나서 강제대장이라니. 강제대장제, 감자튀김, 감자전, 대홍당감자 등등등등등. 좋은 정보까지 좋은데 컴퓨터가 날 밝히지 않는군. 컴퓨터가 절로 봐지 않는군요. 감자. 소나무 심었어요. 소나무를 키울 겁니다. 소나무를 키우도록 하죠. 야, 이거 전부 다 지붕으로 다 처리하면 이거 볼만하겠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구만. 성장속도 20%, 100%. 나쁘지 않네. 이거 뭐냐, 태양등 있잖아. 이거 좀 더 큰 태양등이 필요해. 여기 하면 닿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빨리 나랑 감자를 팔고 싶은데. 우리 감자 넘쳐요. 진짜 장난 아니라 넘쳐. 감자 터질라 그럽니다. 약도 137개. 인신매매도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강철하고 감자하고 바꿔야겠다. 아니, 음식하고 감자하고 바꾸든지. 좀 바꿔야겠어. 너무 많아. 더욱더 많은 양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태양으로는 뭐 아직까지 지금 효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 능선 속의 소도시 여객기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저건 또 뭐야? 무기상선! 좋아, 무기상선이라. 그러나 좀 쓸만한 걸 가지고 있으려나? 무기상선? 소화탄 발사기 180만에 산다네. 우라움 난검 4,000원. 금 보병검 17,000원. 와우. 와우. 방탄조끼 경기관총 미니건 2,000원이네? 나중에는 미니건으로 전부 다 무장을 다 해야겠습니다. 패스! 사람들 최대 몇 명까지 살 수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동명장치 다 넣으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저번에 9명 넣었는데 혼자서는 못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열어줘야 돼. 그 저번에 넣어봤죠. 다 들어가니까 못 나오는데 혼자선. 다행히 9명 넣고 1명 공명장치가 9개밖에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8개밖에 없어서 그때 9명이 시절 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베이스를 씹어먹을 뻔했지요.
여기는 재배구야. 감자 키우고 여기는 딸기. 여기 옥수수 키울까? 바로 옥수수. 여기는 옥수수 키우고 저희는 감자. 아니다, 딸기도 먹고 싶어. 딸기 키우자.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 않나? 아닌가? 옥수수 키울까? 저번에 하마터면 몇천 년 동안 실종되었을 듯? 아, 그럴 뻔했습니다. 좋아, 여기는 옥수수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쓸어버려! 전달도 해야 되고, 야, 운반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지. 그리고 오늘 또 베이스를 확장을 해야겠네요. 베이스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방송 로그를 좀 더 안 보이게 투명 효과를 처리한다. 됐어. 자, 분해하고 최강으로 어디까지 늘려야 되지? 한참 늘리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가 기둥이 박혀야 되고, 자, 기둥이 박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고 보자.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네. 저장고를 대대적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고. 저장고가 좀 작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작아갖고 좀 키우겠습니다. 움직여! S12 롤솔! 좀 저장고를 조금 더 크게, 좀 더 크게 만들고. 야, 근데 자원은 진짜 많구나. 자원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엄청나네 진짜. 자, 딸기를, 옥수수를 심었고, 약 다 사라지는 레전드 각이에요. 약 137개 약을. 뭐야, 습격이다! 새로운 친구들이 도착했네요. 그러면은 베이스 전체에 비상을 걸고, 비상! 전부대 집결! 자, 놀아봅시다. 여기는 절대로 뚫을 수 없습니다. 베이스 여기, 그러니까 성벽 같은 게 생겨갖고 여기 사이로 공격을 할 수 있어. 일명 벙커입니다. 뚫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자, 저런 배치 끝. 전부 다 배치 끝냈고, 니는 수류탄 집에 가. 8명이었으면 돼. 배치! 자, 총 들고 배치 끝! 좀 더 띄울까? 이렇게. 자, 배치해놓고. 성벽의 모든 인원이 배치가 끝났네요. 그렇게 하나씩 지금 10명이 왔을 텐데. 아, 그래요? 자, 봅시다. 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덤비는 순간 그냥 다 씹어버릴 겁니다. 현재 배치 상황.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막겠는데?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막지 않을까? 자, 들어옵니다. 들어와, 들어와! 자, 온다. 이제 야들 탁탁탁 해서 막아버리고, 놀아보자고 한번. 자, 입구로 들어옵니다. 보자고. 기대된다. 사장거리. 쏴버려! 야, 이 거리에서 던지나? 달겨버려! 절대적 보호구역. 도망가네요. 자, 잡았고. 상황 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절대로 못 뚫어요. 뚫을 수가 없는 곳이야. 뚫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겠는데? 저 돌 때문에 또 속도 느려져요. 자들이 뭐 여기를 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좀 복잡한 방법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속도가 또 느려지기 때문에 아들이 진짜 오기 힘듭니다. 한번 싹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될까나? 그럼 일로 오겠지? 그럼 죽겠지? 그럼 그 들고 가면 돼. 이렇게 도망갈 것도 생각 안 해도 돼.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이걸 이렇게 딱 건설해놓으면 일로 들어오겠죠? 한 칸 좀 넓게 만들까? 한 칸 이렇게 넓게. 이것도 괜찮네. 들어오는 거는 크게, 나가는 거는 좁게.
한 칸으로 만들면은 야들이 이걸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한 칸으로는 야들이 잘 안 와요. 이걸 뚫고 들어와, 이거를. 그래서 이거 두 칸 이상. 적들을 위인할 때는 두 칸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규칙이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저걸 뚫어버리더라고요, 미신놈들이. 어마어마한 놈들입니다. 인육을 만들었고, 사람 가죽, 등등등을 아주 가득 던져놨어요. 베이스 그 저장구역 확장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유인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거예요. 알파 11에서 패치된거예요. 자, 나무도 키우고 있고. 야, 나무 잘 자란다. 24시간 자라고 있어. 성장 속도가 좀 차이가 난다.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네. 자, 이제 좀 멀고 놀고 수면장치도 늘려야 되고. 지금 현재 플라스틸은 745개예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플라스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틸을 나중에 우주선 만들 때 쓰는 거라서 우주선 만들면 엔딩이죠. 자, 현재 실외가 18도, 17도. 실내가 마이너스도 18도입니다. 18도예요. 지금 3월달밖에 안 돼갖고 따뜻하네요. 따뜻해, 따뜻해. 나쁘지 않아. 자, 계속 갑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정리를 할 때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더 많은 양의 사람들이 필요해. 약초 추출물, 약으로 쓸 수 있죠. 창고도 어디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이 안이 열까요? 대리석 벽? 이 안이 열까 이제? 열어볼까? 열어봐? 저 안에 그거 있어. 그래요. 열어서 고대들을 한번 눈을 아예 좀 만나볼까? 야들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이 안에 고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도 되고 아니면은 이벤트로 합류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적군을 잡아서 붙잡아서 말로 이제 꼬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니까 이게 억수로 간단하거든요. 여기 그니까 포탑만 쫙 설치해놓으면은 포탑이 알아서 다 잡아요. 뭐 고대를 포탑으로 10개만 설치해놔도 뭐 다 씹어먹긴 하니까. 144 뭐야. 폭염이네. 폭염이네요. 폭염이면은 좀 더워집니다. 이제 이제부터 좀 더워질거예요. 실외가 지금 29도, 30도를 넘어갔네요. 31도 계속 올라갑니다. 실내 20도 되면은 에어컨 틀자고. 에어컨 틉시다. 자, 에어컨을 털고 냉방. 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밖에가 지금 40도라도 이 아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에어컨 하나 더 키면 되니까. 에어컨 하나 더 키고 보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하고 여기다가 벽을 하나 더 쳐갖고 베이스를 좀 더 확장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좀 크게 이제 슬슬 확장시켜보자고. 전기 생산할 구역이 또 필요해요. 자, 에어컨 하나 더 켜고 실내가 2도로 올라갔네요. 밖에 현재 46도입니다 실내 2도. 더 올려야 돼. 폭염을 막기 위해서 에어컨을 지금 4개를 풀 가동하고 에어컨 4개 킵니다. 그래야 이게 절대로 안 썩어요. 아니면 썩어버려요. 한쪽문이 아닐 경우 폭염이나 한파 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삼중문이라. 삼중문 이거 그냥 만들면 되지 않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들어가면 안 되나? 현재 마이너스 1도. 에어컨 키니까 마이너스 1도네요. 삼중문을 이 창고에 달아야 돼요? 아니면은 바깥쪽에 달아야 돼요? 강철병.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저장구역 확장만 끝나면 이제 바로 고대 갑시다. 고대 선정 돌죠. 바로 고대 갑시다. 현재 에어컨 4개 켜놨어요. 정전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네요. 전력 송출량이 떨어졌다. 지열 발전. 이것도 이제 슬슬 한계인가? 한계를 더 늘려야겠는데?
음식만 안 썩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현재 0도.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강철벽은 좀 무리가 있고. 아 강철벽 할까? 강철벽으로 하고 여기다가 문을 좀 추가를 하자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해서 뭐 탄탄하게. 고대들 나서 배고프다고 창고 안에 음식 들고 튀면 어떻게 하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끝이야.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려면 이문 뚫고 이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힘들죠. 아주 힘들지 힘들어. 자 강철벽을 여기다 추가하고 무역선 오면 강철하고 이제 쇼부를 봐야겠다. 쇼부를 봐야겠어. 자 플라스틸 채집이 꽤나 됐는데 일단은 이거 취소하고 저쪽 저장구역 확장부터 저장구역 확장부터 하겠습니다. 아들 어디가지? 아 그 가지러 가는구나. 오케이. 현재 밖에 폭염으로 52도입니다 실내는 마이너스 1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더 크게 덥거나 크게 문제될 건 없네요. 한마디로 잘 살고 있어요. 현재 폭염 0도. 그래서 이거 철벽으로 다시 둘러주면은 온도 다시 올라가요. 아, 온도가 넓어서 올라간다고? 아 맞네. 맞네요. 현재 보자. 이걸 더 확장을 하고 폭염 마이너스 3도. 그리고 제가 지금 더운 지방이라서 실내가 40도까지 올라가네. 오! 또 한 명 왔다. 33살 그녀. 33살의 그녀. 이분은 뭘 잘하신대? 너무 똑똑함, 추위 내성, 정신적 무감각. 뭐 나쁘진 않은데 연구가 11이나 되네. 필요 없는데 연구는. 자 그러면은 야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다 하니까 빨리 베이스로 오라 그러죠. 베이스에는 전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준비할 건 없지만. 두 명? 야 두 명은 뭐 무섭지도 않지. 두 명은 또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야. 두 명은 아마 산탄총인가? 하고 화염병을 들고 있네. 모래주머니 공격중. 오케이. 자 이 그녀는 빨리 베이스로 오시고. 저 정도라면은 뭐 이거는 쉽지. 억수로 쉬운거지. 이거를 화염병? 화재 발생. 여기를 공격벽으로 다 만들어놔야겠다. 현상황 화재 발생. 진압대 보냅니다. 뭔가 이 안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뭔가 다른 구조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이거를 하나 더 넓히고 요렇게 들어가면 안될까? 왜 나무로 만들어서 불이 퍼지게 만들어 놓으셨지? 아 이때는 남은게 나무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곧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꿀거예요. 화강암이라든지 뭐 대리석이라든지 바꿀겁니다. 뭐 이거 건설할 때는 임시적으로 지어놓은거라서 딱히 그게 없었거든요. 임시적으로 저거를 급하게 짓다보니까 저럴 수밖에 없었죠. 벌초. 임시적으로 두들겨 패서 지은거니 뭐 어쩌겠습니까. 제안. 야 현재 11명. 콜로니에 현재 작업군 11명이네요 야들 옷 같은 거는 자동으로 입나? 자동으로 입나 보네. 소위탄 끼시고. 예, 어서오세요. 벽돌로 만든 내구도 최강입니까? 그렇군요.
일단 이쪽 베이스나 두고 베이스도 조금 확장을 할 거예요. 이거 증기 관열천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강철이나 뭐 그런 거를 좀더 수집을 할 필요가 있네요. 여기 베이스 하나 짓고, 여기는 지금 폐기물. 오우, 씨, 큰일 날 뻔했다. 보자, 저거 수습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네. 야, 갑시다. 계속 갑시다. 수리하고, 베이스는, 오케이, 수리 끝! 문제 없습니다. 화전각. 에이, 걱정하지 마렴. 큰 문제 안 생깁니다. 무너진 바위 치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가 이제, 철벽을 치고. 폭염인데도 현재 실내가 마이너스 3도네요. 실외가. 여기가 더 덥네? 여기가 훨씬 더운데? 자, 됐고. 일단은 강철벽으로 한번 두르고. 황암 덩어리, 운반. 지시, 싹다 운반. 원자재 상선, 야, 원자재 상선하면 잘 왔다. 먹을 걸 팔아야겠어. 먹을 게 넘쳐, 지금. 자, 감자도 넘치고요, 현재 지금. 우리는 진짜 감자 너무 많아. 감자 한 천 개 팔고. 감자를 한 1000개. 아, 2000개 팔자. 감자를 팔고. 감자를 팔고, 그리고 간단한 음식 300개. 300개. 그럼 3,000원 정도 되네요. 와, 많다. 사람 가죽. 멧돼지 고기. 그리고 멧돼지 가죽. 우라움은 놔두고, 원숭이 가죽, 인육. 인육. 그리고 전판한 벽돌? 아, 이건 놔두자고. 용설란. 와르그 가죽. 가죽. 플라스틸. 야, 플라스틸 진짜 비싸다. 플라스틸 다 팔까? 얼마나 나올라나? 궁금한데? 팔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써야 됩니다. 와, 만 원이야. 와. 야, 엄청난데? 일단은, 이 정도로. 팔아 제끼는 걸로. 현재 다 팔면 3,700원 정도 나오네요. 플라스틸 다 팔면은, 아, 플라스틸 많은데. 팔아. 야, 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어. 만 원. 사람 늘릴 거야. 아, 지금 4,000원밖에 없어? 에이. 4,000원만 적으면. 야, 한거 기대했는데 뭐야? 상인이 돈이 없대. 상인이 돈이 없대, 돈이. 뭔 놈의 상인이 돈이 없어? 상인이 돈이 없어갖고, 저한테 돈을 다못 준다네요. 됐나? 네네. 자, 상인의 4,300을 다 털었고. 괜히 감정팔이 했네? 감정팔이잼. 원자재 상사람 들고 왔다 갔고, 실내 마이너스 10도. 아, 우리 그 강철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강철을 좀 사자. 아무래도 강철을 좀 사는 게 좋겠어. 강철을 좀 많이 좀 사자. 200개, 500개. 강철 일일이 그 캐갖고 할락하니까 귀찮더라고. 강철을 좀에 좀 사고 300개 정도. 자, 됐네요. 이러면 되는 거야. 아, 돈 봐, 돈 봐, 돈 봐. 와. 어마어마하네. 자, 싹다 이따 운반하시고. 일단 이건 이제 다 치우면 저장 구역 늘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고대 던전 갑니다. 고대 던전 돌리러 갑니다. 자, 갑시다. 이만한 돈이면은, 이만한, 그니까 사람 한 사람당 1,400원. 질 나쁜 사람이 800원이고, 질좀 쓸만한 사람은 1,400원. 그 정도 됩니다. 만 원이면은 사람 한 5명, 6명 분량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진짜 큰 돈이에요. 다 옮겼나? 야, 빨리 옮겨. 우리 잘못하면 이것도 확장해야 돼. 침대도 지금 우리는 3명까지 더 넣을 수 있지. 침대도 늘려야 됩니다. 자, 베이스로.
포켓몬 넘겨갔네? 기절했다고? 데리고 와. 야, 기절했으면 데리고 와야지. 체포시도? 아, 잘한 거구나, 그냥. 10명 정도요? 10명?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자가 번식이 안 돼서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자가 번식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자, 땅에 엎어리져서 자면 소유 눌렀다 소유 해제 누르면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강철벽 일단 강철 들고 오면 되고, 자, 통나무로 이거 건설하고, 이거를 건설을 하고 됐네. 그리고 이거 싸우는 구역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놔야겠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놔야겠네요.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지요. 자, 됐고. 자, 지시. 일단은 여기 거 복사했다가 그다음에 구역을 나눠서, 자, 저장구역. 저장구역을 은둔히 크게. 와, 딱 크다. 저장구역 커서 이제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할 일. 자, 강철벽으로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장판적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은 나무바닥으로 깔아놓으면 이제 새로운 저장구가 완성되는거죠. 융단폭격? 폭격 시작. 융단폭격잼. 일단은 베이스에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엄청 많죠. 아, 맞다, 이것도 까야되지. 자, 대리석벽 까고 이제 고대인 잡을 준비하자. 고르레대인을 잡을 준비를 하자고. 강철 공간 발견? 안에 있겠지. 어? 두 개밖에 없네? 과연 고대 던전 하나 더 있단 얘긴데? 두 개밖에 없네요. 뭐지? 왜 두 개밖에 없지? 이 안에 또 메카로이드 나오는 거 아니야? 엄마 또 불안한데? 메카로이드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또 몰라, 메카로이드가 나와 골 때릴지. 메카로이드. 자, 일단은 치울 거 다 치우고. 아, 지키고 있지, 안에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뭐, 그러면은 뭐 별 문제가 없긴 한데. 침실공유, 나쁜 기분, 매우 배고픔? 매우 피곤한 배고픔, 잠을 방해받은 불편한 환경, 심각한 재미결핍? 놀아! 놀면 되지. 그러면은 일단은 굳이 센트리건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 굳이 센트리 지역을 지을 필요는 없어. 서렛을 지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강철문 의사. 강철문 여기 하나 달아놓고, 여기를 전부 다 폐쇄벽으로 다 짓자. 총을 쏠 수 있게. 메카로? 아, 공격적인 동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거대 풍뎅이? 풍뎅이는 잡을 맞는데? 아, 풍뎅이는 뭐 잡을 맞는데? 크게 문제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현재 4,000원 정도 있고요. 야들은 뭔데 여기서 자는 걸까? 일단은 건설하고 강철 차폐벽 준비. 여기서 일렬로 병사를 쭉 세워놓고 쏠 거예요, 그냥. 일렬로 쏴버리자고. 메카로이드를 전제할 수 있는 EMP 수류탄도 준비해놨고요. 자, 그러면 오픈 월드 갑시다. 한번 놀아봅시다. 안에 뭐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만남의 장터인데, 만남의 장터냐? 다 들어왔나? 칼 들고 있는 놈 있지 않나? 그래, 니 들어가고 와. 배치 끝! 띵동!
끝. 뭐야 이거? 아, 사람밖에 안 들어있네. 일단 야 치우고 인마를 포획하고 상황 해제. 에이 별거 없네. 고대동면장치 일단 해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장고를 훨씬 더 확장해볼까. 동명장치인 라인을 어리둥절. 우수한 산탄수행에 나쁘지 않아요. 약은 많으니까 일단은 이거 전부 해체하고 저장고 대대적인 확장 한번 하겠습니다. 야 저장고 이만큼 크면 진짜 큰데. 야 안에 풍뎅이 있을까 싶어 괜히 겁먹고 있었네. 진작에 할걸. 그리고 이거 마취탄도 있으면 좋겠어. 사람 전용 마취탄 잡아가게 그냥. 자, 이 죄수한테 약을 제공하고 다정한 대화로 좀 꼬시고. 그럼 간단히 200개 아 팔았어요. 아까 300개 정도 팔았어. 팔았습니다. 이제 신뢰가 이게 마이너스에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4,000원을 벌었죠. 지금 간단한 음식을 계속 파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파니까 돈 되대. 돈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다 하고 혈기초 키우고 있어. 안그래도 혈기초 약초 수출물. 안그래도 혈기초를 키우고 있지요.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 되는 거 돈 안 되는 거 싹 다 해가 돈 되는 거 분들한테 해가 이제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일단은 이만큼 키우고 이만큼 키우고 해체하고 됐네. 이렇게 해서 이따가 싹 다 해서 대형 저장고를 하나 지을 거야. 진짜 대형 저장고를 이렇게 대작업이 될 것 같네요. 치료 완료됐고 야는 이제 포섭하자고. 한방에 포섭하자. 한방에 포섭 레벨 20을 자랑하는 한방 포섭까지. 한방 포섭 포섭 한방 포섭. 밥도둑 아 제육볶음 먹고 있습니까? 하, 맛이 있겠네요. 냉장실이요. 냉장실인데 태양광이 많이 쳐보는 힘듦. 전기가 버텨요. 아침에 충전되고 있고 밤에 또 충전되고 있고 할만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저장고 전체 지역 한번 지정하고 보자. 철 많지. 철을 네 칸 띄우고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전설의 결합? 이거 뭔 상황이야 이건. 야 갑자기 뜬금없는 일이 발생했네. 전원 빨리 연결하고. 야, 말하자마자 일이 터졌어. 이거 뭔 일이지 도대체? 아주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네요. 여기에 저걸 하나 달아놔야겠다. 비상전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나 달아놔야겠어. 전원 스위치를 하나 달아왔고 여기는 비상전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전선 나는 전선을 그만두겠다 BM! 정말 그만뒀네요. 이게 뭐지? 옮기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전력을 두 배로. 아 전선을 두 배로. 일단은 전선을 두 배로. 전선을 두 배로 하고 일단 좀 지켜보자. 야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 두 개 더 확장하고 전선 하나 더 쓸 수 있게. 아, 전선 두 개요. 두 개 합시다. LTE급 전선지. 자 빨리 공사 시작. 움직여. 배수 확인하고 이따 청소도 준비해.
아, 뭔 일인가 싶었는데 그렇게 큰일 아니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하나 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다섯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일단 해체. 나도 TN 터지는 줄!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전선 체력이 약해서. 체력이 왜 약한 거지? 아, 전선이 터지면 여기 있는 게 다 날아가고, 아, 전력이 다 방전돼서. 됐어. 그러면은 지금 쌓아놨던 전력이 다 나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얘기네. 17, 16, 15, 14 버티나? 13, 12, 11, 10, 9, 8, 7, 6 이건 뭐 프레디 하는 기분이야. 7 됐어 해보 끝! 버텼다. 야 꼭 프레디 하는 기분이야. 아침 6시까지 버텨야 돼. 전선 코딩을 다이아로? 다이아잼 프레디잼. 자 신속하게 움직이자고. 현재 실로 마이너스. 오케이 회복 끝. 어 회복되었습니다. 일식 플러스 절 아 전선 결합은 한숨이요. 아 눈물 나네. 맞네 눈물이 나겠네. 고대 던전 하나 더 없나? 뭔가 아쉬운데. 자 신속하게. 여기가 뭐지? 콘크리트 바가 금속 타일이네. 와 일단은 아 일식 비상인데. 잠깐 일식 걸렸거든요. 일식으로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 문제가 생겼다. 일식 사태 발생. 한숨 나옵니다. 한숨 나옵니다. 어, 한숨 나오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돌아버리겠구만. 일식 발생. 버텨야 돼요. 50 49 48 47 46 45 버틸 수 있을라나? 어 버텨야 되는데. 33 32 잘못되면은 저 냉장고에 있는 식량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수 있어. 20 근데 전력 효율은 어떻게 올려요? 라이프님 어, 전력 효율은 왜 자꾸 낮아지는 거야? 9 8 7 6 5 4 3 2 1 정전! 프레디가 온다. 현재 지열 발전으로 겨겨 버티고 있네. 지열 발전으로 겨겨 버티고 있네. 제일 큰 건 냉장고야. 일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나? 아 전력 방전. 와 이것만 해서 충분히 버티는데. 어 현재 일식입니다. 어 일식 터졌어요. 그래도 여기 에어컨은 들어오네. 과연 이 일식은 언제 끝날 것인가. 실내 3도 9일까지 보완 가능. 건물 나무벽 방전까지 아, 된 상태라서 어, 좀 비상이네요. 많이 비상인데. 사용할 수 없고. 오케이 포섭했네요. 어,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고. 연구 빼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라. 보자 니는 샷건 정도 끼면 될 거 아닌가? 어 샷건 정도. 발굴 중. 현재 베이스 12명.
일식 언제 끝난대? 지혈 발전으로 교교 버티고 있어. 그 일실과 상관없는 지혈 발전기 버티네요. 이것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벽을 어떻게 치지? 벽을 이렇게 쳐야 되나? 야, 이것도 대공사인데. 일단 여기에 강철벽을 치고, 여기다 강철벽을 치고, 이것도 진짜 생각보다 큰 공사네요. 강철벽을 치고 얼마나 들지? 200개. 와, 씨. 오케이, 일시 끝났고요. 일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전력이 회복됩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다 치고, 여기다 증기발전 짓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던전 같은 걸 짓고, 이런 식으로. 방어 요새를 짓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일단 증기 간열천부터 되게 정합시다. 베이스를 좀 더 넓혀야 되나? 오케이! 전력이 돌아왔습니다. 자, 전력이 돌아왔고, 증기발전 두 개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 암절장님 어서오세요. 블랙아웃이 진짜, 진짜 일식 흑점 폭발 플러스 정전 파괴까지 된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멘탈 날라갑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 자, 현재 폭염은 아니니까 꺼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현재 플러스 1도, 필요량 2000. 오케이, 0도 냉장됐고요. 유지할 때는 굳이 이걸 당필 필요는 없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뭐가 문제니? 나쁜 기분? 왜 나빠? 별 이유 없이 나쁘다고 때릴까? 자, 신속하게 빠르게 베이스를 지어 탈진. 이게 아들이 뻗었는데 6시까지는 자게 해줘야겠다. 6시까지 군인이 5시에 일어나니까 우린 6시에 일어나는 걸로. 자,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었네요. 강철벽 세웠고, 여기는 3중 강철벽 갑니다. 태양 흑점 폭발 리턴즈! 아이, 그럼 큰일나. 진짜 큰일나, 큰일나. 큰일 나는 거야. 저장됨 지금 44밖에 안 남았어. 3시 버텨라. 4시 버텼고요. 오케이, 4시부터 5시부터 저장 이제 충전, 충전지 충전 들어갑니다. 충전 시작했고요. 좋아 좋아. 와, 크다. 생각보다 크다. 냉장기 저거 터지면 내부 온도 100도 넘어가서 고치려 하면 타 죽을텐데. 아, 그래요? 냉방기 현재 7도입니다 전력을 좀 꺼놓자고요. 절전 들어갑시다. 절전 절전 들어가고, 다음에 무기고를 여기다가 짓자고. 여기다가 무기고를 짓고, 여기는 무기고입니다. 동물관란 이런건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어차피 와봐야 골로 가거든. 자, 옵니다. 주변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오케이, 저거 수리하고. 자, 전력에서, 어디 갔어? 통나무! 통나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게 문제가 안 사요. 야는 또 왜 수면을 취하고 있대? 또 자고 있네요. 자, 공사하고. 그리고 왜 소리가 날아간 것 같지요? 게임 설정, 음악 볼륨, 게임 소리. 됐나? 됐어. 게임 소리 안 날아갔지요? 멀쩡한 것 같기도 한데. 저거 기둥? 네, 기둥입니다. 저 기둥 세우는 거예요. 일단 이거 캐고, 기둥 안 세면 그냥 쓰러집니다. 저장되어 있던 전력 13만이 발전됐다고? 아, 그러면은,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피눈물 나는 겁니다. 보자. 됐지? 한 놈 왜 안 와? 아, 여기서 자고 있어? 자는 왜 저기서 잔대? 왜 자는 저기서 자고 있대? 자, 건설 중. 일단은 여기 채굴 끝나면은 강철을 어디서 더 구해갖고, 일단 강철벽 치고, 여기 방벽 쳐졌고,
그 다음에 지열 발전기 돌립시다. 전기 가열천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돌려야 되고. 그럼 여기 막으면 되겠네요. 태양열 발전기가 4그룹이 있어요. 아, 그래요? 3그룹 발전기 한 그룹은 전선이 끊어놨습니까? 그렇군요. 일단 이거 놔두고 이거 다 되면은 전기 스위치를 꺼버려야겠다. 비상시에 이걸 써야겠어. 여기다가 일단은 가득 채워놓고 이건 나중에 써야겠어. 자, 공사하고 잠시만요. 저장하고 게임 한번 다시 키겠습니다. 소리가 날라가 버렸네요. 저장 종료. 자, 그리고 다시 킨다. 자, 불러오기. 이제 소리가 잘 들리네. 가끔 가다가 이게 한 번씩 날라가면은 껐다 키면 100% 잘 돼요. 아, 전선에 돌병으로 막 하나 터져요. 자주인들이 무시하면 됩니까? 아, 랜덤 이벤트?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전선이 터져도 저기 스위치를 잠가놓은 건저 안에 전력은 안 나갈 거 아니야. 비상시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비상시로 쓸수 있겠지. 압축된 강철을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아따, 소리 크다. 자, 운반 다 하고. 한번다 하고 여기를 강철벽으로 막고 보자. 여기도 채광을 해야 되네. 현재 실내 4도. 실내가 너무 큰가? 실내가 좀 크긴 하네. 4도네요. 이 정도 크기니까. 와, 저장고 진짜 큰데. 게임방이요. 게임방 안 말고 한 달에 다 몰아놨어요. 이게 더 온도 관리해주기가 편하더라고요. 게임방을 하면 온도 관리해주기가 힘들어. 더우면 추우면 시끄러워집니다. 자, 됐고. 자, 건물은 강철벽으로 일단 여기 막고. 그다음에 밖에 이렇게 건설해주고. 그다음에 일단은 바닥부터 깔자. 나무바닥을 이렇게 깔면 몇 개나 필요하지? 아, 400개가 들어? 와, 우와, 으리으리하네. 일단은 176개 깔고, 나무 한번또 썰어오고, 여기서 나무 한번또 이거 쑥 베어오고, 나무를 아주 그냥 말조를 시켜야겠다. 이 나무는 언제 자라나? 자라는 중이네요. 여기다 벽을 쭉 치고, 강철벽. 건물. 몇 개까지 되지? 다 되나? 다 되네? 이렇게. 이렇게. 됐네. 적군이 땅굴 파고 들어오면 재밌을 듯? 아이, 그래서 2중, 3중으로 막아놨죠. 튼튼하게. 뚫리면 이건 좀 할린 일이야. 16개가 한 그룹이라고? 16개 태양의 발전기 1그룹. 16, 14, 16? 아, 그래요? 태양광 발전기 엄청 많이 지어놨네. 14 됐고. 총 태양열 발전기가 64개야. 이야, 62개야. 엄청난데? 아, 우리가 지금 통나무를 이걸 들고 와야 되는구나. 왠지 없더라. 자, 일단은 수동조절 들어갑니다. 청소 첫 번째. 그 다음에 운반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수리. 무조건 첫 번째. 됐나? 치료받기. 요번에 새로 들어온 아들이 많네. 새로 들어온 아들이 억수로 많네. 조리. 저런 조리는 또 음식을 잘 만들더라고. 자, 됐나? 오케이. 움직여! 음식은 남아놓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면 될것 같고. 그럼 저장고 확장하겠습니다. 저장고를 확장할게요. 실내 2도. 새로운 냉방기를 하나 더 하고. 냉방기 4대네요. 그다음에 구역. 저장구. 아, 잠시만요. 일단은 복사. 저장구역 확장! 탁! 야, 크다. 엄청 크다, 진짜. 선빵 필승! 전쟁은 선빵을 못 치기 때문에. 전쟁은 침해 살아나요? 아니요, 전쟁은 못 칩니다. 못 치더라고요.